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던 어느 날 한동훈은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 사격 황제 진종호도 마침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한동훈은 진종호와 함께 휴게소 내 오락실에 들렀는데 마침 사격 코너가 있었다. 사격 황제 진종호가 총을 잡았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몇 번을 쏘았지만 계속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동훈이 한마디 했다.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설마 권총이 아니라서 못 맞췄다 이러지는 않겠지. 뜻밖의 굴욕을 당한 사격 황제. 이번에는 한동훈이 옆에 있던 양궁에 도전했다. 활 시위를 힘차게 당긴 한동훈은 70m 관역을 정확하게 맞췄다. 스텝이 10점입니다 라고 하자 한동훈은 또 한마디를 날렸다. 근데 진종호는 하나도 못 맞추더라고. 한동훈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당선되자 위드군이에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즐겁다. 괜히 이유 없이 기분이 좋다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삐삐 인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회원은 그냥 나도 모르게 희죽희죽 기분이 좋아요 라는 제목에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제 7월 23일 오후부터 나타난 희한한 증상이네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고 뭔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저 멀리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왠지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가까이서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혼자 희죽희죽 거리네요. 한동훈 신임 대표의 취임 이후 위드군이 회원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다. 총선 패배로 사퇴한 한동훈이 뉴스에서 자취를 감추자 지지자들은 그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금단 현상을 겪었다. 한동훈이 집궤에 들어간 이후 두 달간 위드훈이에는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기가 싫습니다. 등의 글이 줄을 이었는데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 이후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회원들은 요즘 텔레비전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네요. 훈이님이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뉴스부터 챙겨봅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 앞으로 3년 내내 계속될 것 같아요. 등의 글들이 게시판을 장식하고 있다. 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도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